안녕하십니까, 김근지입니다. 오늘 짧게 한번 나눠보고 싶은 것은 몸에 대해서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 요즘 겁나 열심히 운동합니다. 운동하면서 하여튼 이 몸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 제가 살이 좀 빠지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혹자들은 작년에 통합책이 괴롭혀서 힘들고 괴로워서 그런 것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가 굳이 그렇다고 그냥 동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걱정 괴로움 때문에 전혀 아니고 운동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이 얼마 전인가 대장간에서 뚱뚱한 예수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어떤 학자분이 쓰신 책이었고, 이제 대장간에서 그 책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처음부터까지 쭉 읽었습니다. 뭐 제가 성서학 말고 다른 분야에는 식견이 부족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뭐잘 모르겠다 싶은 내용들도 있었습니다만, 언제나 저의 책 읽기는 모르는 거 건너뛰고 아는 것만 읽자, 뭐 이게 읽기라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겠다 싶어요. 거기 제목 자체도 뚱뚱한 예수입니다만, 뭐 이런 제목이 이제 그 책과는 상관없이 그 책에서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들, 그 다음에 저의 궁리들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당신은 폭식가고 술주정뱅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 분명히 개역은 먹기를 탐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먹기를 탐한다, 술주정뱅이다, 이런 표현들 다 구약에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에 그 방탕한 아들 표현에도 이런 것이 쓰였고, 잠언에도 역시 술 취하고 먹기 탐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잠언에도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말안 듣는 아들, 죽이고, 가령 뭐 신명기에서는 방탕하고 불순종, 완악한 아들은 죽여버려라라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안 들으면 돌로 쳐 죽여라,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굳이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게 예수님에게 어떤 라벨을 씌우고 정죄하고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요. 아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막 폭식가에 술주정뱅이에 그랬을까 싶습니다만, 적어도 분명한 건 그렇게 비방하는 말이 나올 만큼 예수님께서는 잘 드셨구나. 뭐 음식의 퀄리티가 좋아서가 아니라 다들 그때 가난했던 것 같으니, 뭐막 주지 육림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소박한 상이었지만, 제자들하고 예수님 공동체는 겁나 많이 먹었고 남들 보기에는 탐식한다 싶을 만큼 많이 먹었구나 싶고, 뭐 포도주도 마찬가지 였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데올로기와 신화 가운데 하나가 술은 취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뭐 한두 잔 먹으면 안 취할 수 있나 하면서 막술 금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정작 예수님은 솔찬히 드셨구나 싶은 게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 누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면 그때 하는 논리가, 내가 뭐 그렇게 먹었다고,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이런 이야기 하거나, 혹은 나한잔 먹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 대응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뭘 하시나요? 구질구질하게, 나 별로 안 먹었어, 아나 유달리 배고파서 그랬어, 뭐한 잔밖에 안 먹었어, 구질구질하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쓸데없이 먹는 양 변명, 술 마시는 양 변명 그딴 거안 해요. 그냥 내 먹었다 이 자식아, 뭐 어쩔래? 내 마셨다 이 자식아, 뭐 어쩔래? 근데 핵심은 뭐냐? 먹었냐, 마셨냐, 얼마나 마셨냐가 아니라, 너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할 만큼 먹었냐, 이딴 것이지 않아요. 지혜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참 예수님답다, 예수님답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하고 드시고 마셨으니, 정말 아까 제가 속에 언급했던 책처럼 예수님 어쩌면 뚱뚱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고 흔히 하는 장면,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서 먹고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데 그 곁에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등장하셨어요. 예수님은, 제가 그 본문 보면서 참 우스웠던 게, 제자들에게 다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선 굽는데 그 곁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제자들 보고, 지금 잡은 고기 가져와봐. 그러니까 지금 이미 구워져 있는 고기가 있는데
굳이 지금 잡은 거 가지고 와 해서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뭐라 뭐라 말씀하시는데 고기를 또 구웠다는 언급은 안 나와요. 어쨌거나 뭐라 뭐라 말씀하시더니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을 나눠주고 빵도 그리하였더라. 뭐 이런 언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벙 뛰어버리지만 짐작컨대 예수께서는 뭐라 뭐라 말씀하시면서 고기를 구우신 거예요. 고기도 굽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는 본인이 구우신 고기를 제자들에게 또 나눠주시고 해서 제가 새삼 주목하게 되는 게아 예수님 진짜 먹는 장면 많네. 그리고 늘더 먹도록 하시고 또 나눠주시고 또 나눠주시고 뭐 이러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저한테 떠올랐던 게 이사야 25장입니다. 이사야 24, 25, 26, 27장이 흔히 말하는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궁극적인 변화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열방의 견고한 성은 박살나고 가난하고 괴롭던 백성들은 회복될 거다. 뭐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그 25장 8절인가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신다라는 게 있습니다. 잔치를 베푸시고서는 근데 그 잔치를 언급하기를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의 잔치.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모자라다 싶었던지, 이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우리말로는 약간 느낌이 덜 살지만, 기름진 것과 저장한 포도주에다가 또 한마디를 더, 좀더 기름진 것, 좀더 오래 저장한, 이런 느낌의 뉘앙스들을 이사야서가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기름진 것 잔뜩 나오는 잔치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 다 건강에 해롭고, 뭐가 해롭고, 뭐가 해롭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먹을 일일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에 또 누가 술을 많이 먹습니까? 오늘날에 이 가난한 사람들의 상징이 마치 이 뚱뚱한 것처럼, 그 다음에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겁나 관리하고 철저히 관리해서 그냥 연예인처럼 그리고 하여튼 참 다이어트라는 게 난리법석인 세상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 이사야 25장 역시 그날에 이루어질 마지막 날의 잔치를 기름진 것과 포도주의 잔치라고 하는구나. 분명히 그래서 이거는 부자들의 잔치가 아닙니다. 맨날 기름진 것 먹고 맨날 포도주 먹던 사람들한테 그게 무슨 매력적인 잔치 모습이겠습니까?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의 잔치가 기쁜 사람은 요런 이미지를 가지고 크게 기뻐할 사람은 그런 것들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던 가난한 사람들, 도무지 그런 것들을 먹을 길이 없던 사람들일 겁니다. 해서 흔히 전 쉽게 표현하면 이사야 25장이 그리는 천국 잔치는 엄청나게 많은 먹고 마실 것들이 잔뜩 쌓여 있는 그게 뭐 이게 저 같은 세대 사람들에게는 뷔페입니다. 뭐 품위 있는 발음으로 뷔페. 하여튼 이게 이딱그 잔치의 이미지인 거죠. 오늘날에 서울에서도 그렇고 제가 속해 있는 경기도 고향에도 뷔페가 거의 없습니다. 다 이제 그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나마 뭐 스시 뷔페들이 좀 여기저기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막 많이 먹고 이것저것 왕창 먹고가 다 사라져 버렸고 겁나 좋은 것을 겁나 조금 먹기 뭐 이런 것이 요즘의 문화가 되다 보니 이제는 뷔페는 뭐 가난한 사람의 상징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뷔페 간다 그러면 겁나 두근두근하고 떨리는 뭘 맛있게 먹어볼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참 저는 그 점에서 딱 오늘날에 제가 가진 뷔페가 이사야 55장 25장 8절이 말하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의 잔치구나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표현 가운데 흥청망청 먹고 마시기가 있구나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뭐그 점에서 그 뚱뚱한 예수란 책도 이야기하지만 너무 미친 듯이 다이어트하고 너무 미친 듯이 절제하고 이러는 세상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또 다른 방식의 카운터 컬처가 대항 문화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이 드는 게,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술도 마시고 하셨으니. 근데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여튼 예수님이 하여튼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참 중요한 측면.
이다 싶어요. 그러자 또 연관이 되는 게, 그럼 왜 이렇게 안 먹지 싶은데, 그 뚱뚱한 예수가 그러더라고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선악과 사건, 결국 아담과 하나님이 먹지 마라고 한걸못 참고 먹는 것이 죄의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네 기독교 안에 먹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뭐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게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에덴 동산에 먹을 수 있는 수많은 먹을 것들 천지였지 않습니까? 먹기에 좋고, 이 아름다운 음식, 이 나무, 열매들 천지였습니다. 그 점에서 선악과 사건의 본질은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거못 절제했다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자신의 욕망이 최우선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깔아버린 것, 이게 본질이라는 점에서 먹는 것이 초점이지는 않지. 훨씬 더 먹을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선악과 사건이 그런 먹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이 생기겠고, 그 책에 따르면 특히 초기 교부들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금욕과 절제들을 하면서 먹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들이 생긴 것이 있더라는 거고, 뭐그 책에 참 재밌었던 것은 현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개신교 신앙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이 슬림 포 힘, 거기 힘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대문자 힘이에요. 주님을 위해 날씬해지기.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미국에서 꽤나 성공적이었었고, 그래서는 이 매력적인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뭐 당연히 이건 자본주의와 결합된 어떤 방식이겠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아, 이 우리에게 있는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추구한다라기보단 육체 가운데 사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도 많은 병자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두 번이나 살리고, 왜냐하면 육체가 너무 중요하니까,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만 중요했더라면 살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나사를 살려봐야 또 죽을 텐데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봐야 또 죽을 텐데. 이 지체 장애 있는 사람들,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눈이 먼 사람 고쳐봐야 또 죽을 텐데, 결국 죽을 텐데. 근데 예수께서는 할수 있는 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건강하게 하고 그러셨다라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 육체가 가진 어떤 의미들을 말해준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아는 사람 가운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 역시 장애가 있으십니다. 해서 장애가 있게 되면은 저도 뭐 눈이 사실은 눈이 정상적이지 않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장애가 생기면은 신체라는 것이 아름다워지지 않,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름다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그 점에서 아, 이것도 참 생각해 볼 만한 점이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네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몸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시대 속에 살다 보면 우리 세상이 원하는 몸의 기준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새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좌우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새삼 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이 신앙 공동체는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던 공동체였던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 우리 느헤미야와 연관된 다른 곳들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흥청망청 먹고 마셔요. 라고 그렇게 적용을 했더랬습니다만, 이왕이면 혼자 뭐 먹기보다는 같이 먹을 때 우리 흥청망청. 물론 몸에 안 좋은 건 조심해야 되고, 건강에 안 좋을 경우에 조심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참이 몸이라는 것이 소중한데, 몸의 그 소중함을 예수님은 정말 몸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몸으로서 이 땅에 사셨지만, 아, 예수님의 모습이나 구약을 생각할 때이 우리 사는 세상이 요구하는 육체의 기준에 좌우되지 않고 살아가기, 그거 생각해 볼 것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국리를 좀더 해보고, 육체성에 대해서 국리 공부와 설교를 좀더 해보고, 다음번에 또 이런 이야기를 좀더 진전해서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